보니까 일단 문제부터 우리 확인이 좀 돼야겠죠.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letter? 이 편지의 레터의 목적이 뭐냐라고 좀 물어보고 있어요. 목적. 자, 편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중후반부에 소재가 나오긴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용 파악이 좀 중요하니까 뭐가 됐든 일단 첫 번째 문장 챙겨줘서 그 읽어주면 돼요. 너의 흥미 감사하다. 뭐 setting up a line of credit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일단 line of credit 하면은 이게 이제 신용 대출을 이렇게 말합니다. 뭐 신용의 선 이게 신용 대출이에요. 어디? 저 Free Nation Trust. 예.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은 뭐냐? 목적이니까 뭐그 마지막 문장 본다고 해야 되는데 역접에 관련된 접속사가 출연했죠. 그럼 이 문장은 꼭 보셔야 돼요. 역접은 항상 중요합니다. However 나왔습니다. 그러나 그러나 자 어떻다는 거냐? 얘는 이제 읽어줘야겠죠? 그러나 너의 현재 재정적인 이런 지위가 특별히 너의 monthly payment 매달 나가는 어떤 그 지불액이 거의 동등하다. 뭐에? 너의 전반적인 monthly earning에. 그래서 너의 현재 재정적인 이런 지위가 make it unwise 현명하지 않게 만든다. 너한테 뭐 하는데 추가적인 어떤 재정적인 의무를 지금 가지는 것이라고 나왔어요. 자, 결국 뭐 대출 안 돼. 이런 말이죠. 오케이? 자, 지금 얼마큼 읽었나? 첫 번째 문장 읽었고요. However가 들어가 있는 두 번째 문장 읽고 그다음에 choice로 넘어간 거예요. 보니까 reject 나와 있네요. 답은 A. 자, 다른 거는 확인하실 필요 없고, 또 기본적인 전제 보죠. 검토, 리뷰. 자, 이런 거는 이제 그 하지 마셔야 돼요. 그냥 내가 처음 찍은 거 그냥 답으로 인정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. 뭐 때문에? 시간 때문에. 물론 내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. 그럴 경우에는 이제 코렉션 펜으로 이렇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푼 거를 다시 볼 일은 없다라는 심정으로 빨리빨리 풀어가셔야 돼요.